오늘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대구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할 텐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9도, 대전은 0.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